자연스럽게 살짝 주먹을 주시고요. 여기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이 부분이 얼굴에 닿아서 마사지를 하실 거예요. 살살 오늘 그리듯이 돌리시고요. 오른쪽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시고요. 코하고 목은 오늘 그린다기보다는 쓸어내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마 한가운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. 자, 준비되셨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꼭 눌러주시고요. 눈썹, 그 다음에 눈을 살짝 눌러주시고요. 눈 아래에 관자놀이 한번 찍고 다시 광대뼈 해주시고 코는 이렇게 쓸어내리시고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엄청 시원해요. 한 두세 번 해주시고요. 코 쓱쓱 해주시고 다시 광대뼈, 여기가 바로 주로 우리 웃을 때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해주시고요. 귀도 슬슬슬슬 해주시고 귀 아랫부분 있어요. 거기도 눌러주세요. 그리고 볼 쪽으로 다시 오시고요. 그리고 입 주변, 우리 이빨, 잇몸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도 살살살살 마사지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턱. 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은 쓸어내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마, 관자놀이, 눈썹, 눈 아래, 관자놀이, 그리고 광대, 코, 그리고 다시 광대, 그 다음에 귀 아래, 그 다음에 볼, 그리고 입 주변, 턱, 목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하루에 한두 번 해주시면 좋은데요.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사지 해주시면 노폐물도 더 잘 빠지고요. 푹 주무실 수 있대요.